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29년 만에 울산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관련된 신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지아주에서 아이오닉6가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는 소식에 조지아주에 상주해 있는 부품사들도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내연기관차 관련된 부품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약 2만 2천 개 이상 들어가던 부품들이 만 개 초반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부품 개수가 아예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배터리 시스템과 관련된 전기차로의 전환이 상당히 주요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동일한 수준까지 하락하는 부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제 대응이 안 되는 부품사들은 사라지거나 부가가치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품사를 투자하는 잣대를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성장 모멘텀은 매출처 다변화에 의한 매출 확장성을 가지는 겁니다. 2025년과 26년 사이에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GM이나 포드,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한 2, 300만 대 수준의 대량 생산 시대가 진입합니다. 전기차 대량 생산을 앞두고 전기차 부품에 대한 소싱, 다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도 예외가 아닐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납품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이 아마 캡티브 부품사로서 아마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북미 쪽에 진출이 충분히 가능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 증가라든지 매출처 다변화에 힘을 입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드웨어 부품사가 전기차 신규 아이템으로 확장할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영역은 배터리 관련 부품과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의 센터 그릴과 구동 모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품을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부품 수주를 받지 못할 부품사는 매출 둔화가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기아의 판매대수 성장이 미국과 인도 시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 쪽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추려본다면 현대모비스나 SL, 화신 그리고 성우하이텍 정도로 추려질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 성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주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서현의화라든지 요즘에 명신산업 등등도 종목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여기가 탑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성우 IT 그래도 최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가 완화되고 북미와 인도 공장 관련된 시장이 성장하면서 현대차 중국 공장 매각에 맞춰서 성우 하이텍도 매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쪽의 테네시 공장이라든지 멕시코 공장 쪽의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도 성우 하이텍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는 크램쉘 후드라든지 배터리 케이스 사업을 진출한다는 겁니다. 성우 하이텍은 철판을 주로 다루는 차체 부품사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진출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케이스 2차종을 2개 차종을 수주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 관련된 모듈 케이스로는 알루미늄과 스틸 소재를 사용하면서 성우 하이텍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PVB 사업과 수소 전기차의 신규 납품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기아 화성 PVB 공장과 25년 가동될 때 여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매출처 다변화의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폭스바겐, GM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성우 하이텍의 상당한 큰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에 같이 동반 진출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모습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성우 하이텍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